경상북도 청도군 운북면의 호거산 중턱에 아늑하고 정갈하게 자리 잡고 삿된 것을 여인다는 뜻의 사리암이 있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며 물들여진 온갖 때묻은 것을 떨쳐버리고 일심으로 기도한다면 기도의 감흥으로 나반존자님이 던져주는 돌을 받아 쥘 수 있다고 옛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리암 주차장은 차량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사리암은 잘 알려진 기도 도량임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들머리 입구에서 제법 운치 있고 멋지게 자란 두 그루의 쌍소나무가 또 다른 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들머리에서 사리암까지는 1.1km로서 40분 정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처음 15분 정도는 콘크리트 바닷길을 걸어가야 하고 그 이후는 가파른 계단을 20여 분 올라가야 합니다. 운문산에는 4개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동쪽은 사리굴, 남쪽은 호암굴, 서쪽은 화반굴, 북쪽은 묵반굴이 있습니다. 이 중 사리굴에서는 옛날에는 이 굴에서 쌀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쌀이 두 사람이 살면 두 사람 몫의 쌀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공양주 스님이 더 많은 쌀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어서 구멍을 넓히는 바람에 쌀이 나오지 않고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나반존자가 모셔져 있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영험한 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는 곳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올라야 다다를 수 있는 사리암. 그래서 그런지 모든 불자님들은 기도를 더 지극정성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리암의 역사는 고려 초 보양국사가 930년에 초창하였고 조선 헌종 때인 1845년에 정암당 효원대사가 중창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 정도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으로는 관음전과 자인실, 나반존자를 모신 천태각, 산신각, 정낭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천태각은 일명 독선각이라고도 하며 조선 헌종 때인 1845년에 신파대사가 초창하여 나반존자상을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사리암은 국내에서도 이름 있는 나반존자의 기도처로서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암자입니다.
나반존자는 석가열에게서 돌아가신 후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 부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동안에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세운 분으로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항상 천태산상에서 선정을 닦으며 열반에 들지 않고 말세 중생의 복밭이 되어 미륵불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나반존자의 친견은 천태각에 직접 올라가서 친견하거나 관음전에서 친견할 수 있도록 정멸보금과 같이 유리문을 통하여 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찰에 모셔져 있는 나반존자의 모습은 눈썹이 매우 길게 묘사되어 있고 엷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전설의 쌀이 나왔다는 사리굴입니다. 지금은 영험한 기도도량으로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나반존자는 홀로 깨친 이라는 뜻에서 독성 또는 독성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찰에 독선각이 있으며 나반존자에 대한 신앙은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생들에게 괴로움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소원이 많아서인지 기도를 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사리암은 나반존자의 기도도량입니다.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 고종 황제가 사멸로 고생하던 중에 청우 스님이 사리암에서 백일 기도를 주관하였는데 꿈에 선인이 나타나 임금님의 머리에 침을 꽂아주니 나았다는 효험담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을 가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반존자의 기도도량 사리암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